안녕하세요. 천사랑 세계여행 오수진 부장입니다. 여러분들은 해외여행 가실 때 패키지 여행을 가야 하나 자유여행을 가야 하나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죠? 그래서 제가 오늘 패키지 여행 대 자유여행 장단점만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해요. 그럼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? 우선 패키지 여행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. 패키지 여행 장점 첫 번째, 정해진 일정에 맞춰 다니기 때문에 일정 하나하나를 다 알아서 해야 하는 자유여행보다는 편안합니다. 두 번째, 직접 비행기도 예매해야 하고 숙소도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. 세 번째, 여러 명이 같이 다니기 때문에 여행 경비도 자유여행보다는 저렴합니다. 네 번째, 외국에서는 이동할 때 언어가 안 통하면 많이 어렵습니다. 패키지는 현지 가이드, 기사가 다 따로 정해 있어서 신경 안 쓰고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, 한국인 가이드가 꼼꼼히 관광지를 설명해 주니 유익한 여행을 보낼 수 있습니다. 패키지의 단점도 한번 알아볼 건데요. 첫 번째,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지정해서 먹을 수 없고 통상 4인 일상이다 보니 두 분이 가실 경우에는 다른 분들하고 한상을 먹어야 돼서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. 두 번째, 내가 가보고 싶은 장소가 있겠지만 짜여진 일정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. 세 번째,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출발하시고 늦게까지 일정 소화를 하셔야 돼서 체력적으로 힘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. 네 번째, 쇼핑에 있는 상품을 선택하시게 되면 현지에서 느끼는 부담감 때문에 여행을 좀 망치실 수도 있습니다. 다섯 번째, 현지 옵션을 생각 못하고 가셨다가 생각보다 큰 돈이 들어서 좀 황당하실 수도 있습니다. 여기까지 패키지 여행 장점, 단점 이렇게 구분을 해보았고요. 그러면 자유여행 장점, 단점도 잠깐 알아보고 갈게요. 그럼 장점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자유여행 장점 첫 번째, 내가 가고 싶은 곳, 먹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빡빡한 일정보다는 본인 몸 상태에 따라서 스케줄 조정이 가능합니다. 세 번째, 생각한 예산을 내가 비중을 많이 두는 곳으로 쓸 수 있어 여행의 만족도가 올라갑니다. 네 번째, 현지 경험을 패키지보다는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장점이 있고요. 그러면 자유여행 단점도 알아볼게요. 자유여행 단점 첫 번째, 숙소, 항공, 일정 등을 혼자서 다 알아봐야 하니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. 두 번째, 교통이 잘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곳에는 이동을 위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언어 또한 그 나라의 언어가 통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관광지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 네 번째, 여행 경비 또한 꼼꼼히 잘 하지 않으면 오히려 현지에 가서 쓰는 돈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. 여기까지 패키지 여행 자유여행 장단점을 알아봤는데요. 단점은 없애고 패키지와 자유여행의 장점만 가지고 있는 상품이라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나요? 요즘에는 노옵션, 노쇼핑, 그리고 세미 패키지라고 해서 자유일정도 많은 상품들이 준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자유여행을 망설여지시고 패키지 여행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저한테 바로 전화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릴게요. 043-90-2217로 전화 다녀주시고요. 제가 준비한 패키지 여행 자유여행 비교는 여기까지입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. 그럼 모두 안녕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